안녕하세요, 효리예요. 네, 말갈링처럼 까불고 애교가 넘치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소심한 꼬마 숙녀랍니다. 네, 우리 효리는 장성시 보호소에서 유기동물 입양 캠페인 나와서 네, 믹스견이라는 이유로 입양을 못 가서 저기 후원자들의 도움으로 폐입양을 내기로 했어요. 그래서 지금 일주일 전에 저희 쉼터로 오게 되었고요. 캠페인에 나갔을 때는 우리 효리 막 기죽어서 꼬리 내려가 있고 그랬는데 여기 와서는 또 굉장히 또 활발하게 지내고 있어요. 자기 집처럼. 우리 효리는 성격이 소심하지만 또 금방 또 쉼터로 와서 환경이 안정되면 까불고 또 말갈린처럼 장난치고 너무 귀엽게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. 애교도 많고 순종적입니다. 하지만 살짝 소심해요. 우리 효리는 지금 4개월 여자, 지금 5.5kg예요. 다 크면 아마 한 7kg, 8kg까지 클 수 있을 것 같아요. 호피무늬 가진 아이들은 성격은 대체로 약간 소심한 면이 있죠. 하지만 굉장히 순종적이고 네, 애교가 많죠. 친구들하고 잘 어울려 지내고 그렇습니다. 양보도 잘하고. 그치 효리야, 호기심 많고 장난도 많이 쳐요. 입양 가면 이쁨 많이 받을 거예요. 효리, 우리 효리는 4개월, 이제 4개월 됐어요. 여자, 자, 믹스견이고요. 체중은 5.5kg. 다 크면 네, 한 7kg, 8kg까지 될 것 같아요. 효리야, 아이고, 효리. 자, 우리 효리 지금 옆에 있는 언니하고 지금 장난치고 있어요. 언니가 다 장난 받아주니까 일부러 또 져주는 것도 모르고 까불고 있어요. 우리 효리는 엄마 쪽도 다 먹지 못하고 시골길을 떠돌다가 시보호소로 소방대원에 의해서 구조되었는데 면역력이 약해서 파보로 두 번이나 치료를 받았습니다. 하마터면 이 세상에 이 세상에서 못 볼 뻔했습니다. 효리 그래도 장성시보호소 관계자분들의 도움으로 파보 시리를 두 번이나 잘 이겨냈고요. 지금 이렇게 굉장히 건강하고 밝고 명랑하게 잘 지내게 됐습니다. 우리 효리 해외 입양을 가게 됐는데 저희가 건강하고 잘 지낼 수 있도록 잘 보살펴서 꼭 좋은 곳으로 입양 가서 평생 행복할 수 있도록. 아이고 우리 효리 까불까 봐. 원래 약간 얌전한 편인데 우리 효리 그 영상 찍으니까 또 많이 까불고 노네요. 효리 예쁘게 많이 봐주십시오. 감사합니다.